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아교육학과 체험을 해볼 20학번 안예빈, 20학번 지서영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저랑 같이 학과 소개를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에이, 그런 거 뭘 물어요. 당연히 별로? 장난이고요. 저희가 워낙 친해서. 그나저나 예빈씨, 우리 학과를 대표해서 소개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 한번 해볼까요? 아, 장난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유아교육학과의 에이스로 불리는 이 몸을 검증한다는 건 참을 수 없는데요. 우리 학과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바른 인성을 가진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죠. 오, 역시 에이스는 다르군요. 우리 에이스와 함께 유아교육학과 투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빨리 가보시죠. Here we go! 짜잔! 이곳이 저희 학과 전용 실습실인 음률실입니다. 오, 정말 널찍하고 쾌적한데요? 보이시죠? 여긴 음악과 율동, 다양한 신체 활동을 실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음률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수업이나 학과 행사도 진행되는 곳이죠. 다음으로 모의 수업실로 이동해 볼까요? 자, 바로 이곳이 우리 모의 수업실이죠. 오, 진짜 유치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유치원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놀이 활동을 체험하면서 실무까지 충분히 익힐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은 어디로 가죠? 다음은 기약실 어때요? 좋아요. 기약실 고고. 오, 역시 기약실이라 그런지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데요? 네. 우리의 훌륭한 연주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유아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답니다. 잠깐! 여기를 지나치시면 안 되죠. 이곳은 동요반주 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개인 연습 공간이에요. 방별로 이렇게 피아노가 배치되어 있어 개인별 수준과 진도에 따른 항시 연습이 가능한 곳이죠. 자, 그럼 마지막 실습실, 공예실로 한번 가볼까요? 와! 아직도 더 남았다니! 빨리 보러 가자고요! 자, 바로 이곳이 우리 공예실입니다. 만들기, 채색, 콜라주 등의 다양한 미술 활동을 실습할 수 있는 강의실이죠. 유아가 미술을 통해 다양한 표현 능력과 미술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저렇게 열심히 예술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서영씨, 이제 여러분께 우리의 교육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1학년 때는 유아교육론, 영유아 발달 등 기초 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언어지도,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등 실기가 가미된 수업을 받죠. 3학년은 부모교육론, 유아교사론, 교육심리 같은 심화 이론을 배우고 4학년에는 보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의 현장실습이 진행됩니다. 아주 체계적이다, 그쵸? 그럼요!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유치원 교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자꾸 이 몸을 시험하려 드시네. 국공립,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비롯해서 대학원 진학, 강사 및 교수, 그리고 영유아 교육 관련 기관장 및 연구원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 후에 교수의 길을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오, 역시 우리 에이스! 오! 전용 실습실과 교육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전문화된 실습 교육으로 다양한 자격증도 도전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선 유치원 전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국가 자격증을 포함해서 자격과정을 이수하면 유아체육지도사, 동아구연지도사, 손유희지도사 등도 취득할 수 있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유아교육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과 장점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저희 과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영상 끝에 나오는 곳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릴게요. 가족 같은 교수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충실한 학과 수업으로 교사의 꿈을 이뤄나가는 이곳, 상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상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최고!